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도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배도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라. 배도의 흐름, 이 한나라의 영적 원리거든요. 주체가 있고 또 그 하위 개체가 있는데 주체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추후에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왜 그 일본 치아에 신사 참배를 결의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 까닭에 하나님의 그 배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배도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배도를 했는데 그 배도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총회 결의를 했고 평양은 공산주의의 본산이 되어버렸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공산주의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의 본산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전국은 초토화가 됐어요. 몇 번씩이나 불바다가 됐고. 그런데 유일하게 왜 경남만, 낙동강 전선, 경상남도만 보호를 받았을까? 나는 이게 내가 그 이 경상남도의 노예, 경남 노예에서 신사 참배 결의 반대가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예, 전혀 몰랐어요. 내가 어제서 기사를 제가 찾다가 이걸 찾은 겁니다. 경남 노예가 배도의 물결 흐름에 거부하고, 대한예수 장로회, 경남 노예가 총회가 9월 달에 열려서 신사 참배 결의하기 전 3개월 전 6월 달에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경남노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고, 그 뒤로 막 일제 경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해운대 교회 다 뒤집어놨고 거기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남 지역은 그 목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줬더라는 거죠. 이런 설교는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그 결의했지 성도들이 결의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신사를 신사 참배를 반대하지 찬성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나의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일본 순사들의 그 칼이 두려운 목회자들이 배교의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 배교의 흐름은 그 성도들이 그대로 흘러가서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예배 끝나고 12시만 되면 온 교회가 1분 동안 신사를 향하여, 일본 천황을 신으로, 신도를 믿거든요. 일본은 신도, 신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 배교의 흐름, 그것이 유교의 불심판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놀라운 사인을 보여준 게 유일하게 경남 노예만 그걸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경남 그 배도하지 않는 배도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 노예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그래서 그 해운대 교회, 부산 해운대 교회가 그 노회 장소였는데 그 교회가 북한 피난민들 수없이 밀려와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사람들을 밥을 주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WCC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속한 교단이 WCC에 속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기도했던 김영신 권사님도 저희 교회 등록할 때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교단이 WCC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최영민 전도사도 예민하게 나한테 예, 이 교단이 WCC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교육자로 참여를 했고 권사님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은 이 흐름이 아직은 조그만한 그런 그 강물처럼 흐르지만 이 흐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도대체 WCC가 뭐길래 대한민국 교회를 반쪽으로 두둥하게 나가서 이걸 하네. 어떤 교회는 WCC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고 칭찬을 하고 좋은 점, 장점을 성도들에게 말해가지고 이 흐름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실체를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에 반박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세계교회협의회 Old Council of Churches라는 WCC라는 예, 세계기독교 예,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연합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 of Churches in Korea NCCK라는 단체가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성교협의체를 출발한 WCC는 처음에는 복음전도 성교연합체였습니다. 아주 의미가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연합체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대는 기독교적 고백에 입각하여 모였는데 1968년 읍살라 총회를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보편성, 예, 그러니까 이 연합기구가 이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그런 기구로 이제 그 바뀌는 겁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이것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뭐 생태, 환경, 복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쟁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타 종교와 대화를 강조하는 회의가 나이로비 총회 제4차 197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혼합주의 경향을 WCC가 갖게 됩니다. 타 종교와의 혼합. 예, 그래서 밴쿠버 총회 제5차입니다. 1983년 힌두교, 불교, 유태교, 이슬람교, 시크교 지도자들이 초청하여 공석에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지도자들은 인디언 토템 주상을 세웠고 예, 거기에 신학자들은 타 종교 예배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혼합주의 그 순수하게 복음 전도와 교회 연합으로 시작한 이 WCC의 교회 협의회가 이제 혼합주의 색깔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관라룸푸르 대 1990년대 예, 이 바하르 선언문 예, 아주 유명한 선언문입니다. 이 바하르 선언문을 통해 종교다원주의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종교다원주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갈라움품대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예, 바하르 선언문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이런 누에이지 운동, 그걸 누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심적인 교리인데 바로 그것을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이듬해 열린 캔버라 총회에서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 대표자까지 참석을 초청을 해서 이제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주제로 해집된 캔버라 총회에서 2,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 발표, 토론 행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 모임에서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예, 그 기도를 올리는 초혼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WCC 총회에서. 그런데 예, 초혼제라는 것을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정형경 교수가 초혼제라는 그 이름의 그 구판을 벌리죠. 그런데 WCC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의 오순절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제 초혼제 막 무단식에 막 춤을 추면서 그걸 하는데 정연경 교수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죄를 하늘로 뿌리며 초혼제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증거가 나와 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때 한국 교회 천 명의 목회자가 시국 선언을 합니다. 예. 이제 NCCK가 신앙의 건재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영경 교수가 한 이 초혼제 영상과 기도문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NCCK에서 다 올려져 있었던 홈페이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 NCCK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에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의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계속해서 있는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게 인도해 주소서. 나무아비탑을 아멘.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NCCK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하도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이것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강 살리기의 그 운동은 누가 시작했느냐? 김삼한 목사님이 NCCK 2008년 2월부터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통합총회장으로 있을 때 NCCK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살림 운동은 김상한 목사가 주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느님 부처님 뭐 누구 성모 마리아님 호태산 대종사 나 누구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교회에서 KNCC 내가 흥분돼서 말이 잘 안 나와. NCCK 예.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무아비탑이 아물 아멘. 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확 제가 풀렸던 것은 뭐냐면 지난주 제가 재림과 휴고 사탄에 적 그리스도의 DNA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확 열리면 이게 보입니다. 배드웨이 흐름에 지금 마지막 때 배드웨이 흐름 안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흐름 안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나는 차별 금지법 반대하고 나는 이슬람 친이슬람이나 친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영적인 흐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드릴 거고 그러면 WCC의 그 전 대륙에 걸쳐 있는 110여 개국에 걸쳐 있는
349개 교단이 있습니다. 5억 8천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이 WCC가 하는 정교다원주의나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친동성애 이런 건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교단에 있고 담임 목사의 그 교회에 소속한 성도만으로 해서 WCC에 이 5억 8천만 명의 신자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주체가 WCC인데 하위 개체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28%, 유럽 23%, 아시아 21%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28%, 루터교 16%, 감리교 11%, 오순절 9%입니다. 주요 교단 동방 정교회 성공회, 동양 정교회, 루터교회 세계연맹, 개혁교회 세계연맹, 감리교회 침노교회, 독립교회 연합교회 등이 속해 있고요. 가톨릭은 여기에 배후에 가장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NCCK에 가입, CCK 가입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고, 발표하자면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감 측, 대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구세군 대한 번영 구세군입니다. 대한 성공회, 정교회 한국 대교구 등 8개 교단, 이 8개 교단 중 6개 교단이 가입이 돼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릴리저스 프롤라리즘이라고 그래. 다 릴리저스 프롤라리즘.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지만 모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뭐든지 믿으면 천당을 가고 극락도 가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결정했고 그들은 불교, 온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함께 의식도 진행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없애버렸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운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카톨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WCC는 바로 이 종교다운지의 늪에 그대로 빠져버렸고 그 흐름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운지들은 이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샤머니즘,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차 부산 WCC 총회 부산에서 막 구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이 그려진 그 북을 쳐가면서 거기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손잡고 우리 하나 되자 하면서 그 일에 누가 주도를 했는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가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종교다운지는 타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엔진과도 같은 대위임 명령 너는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가르쳐 내가 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온천 봉쇄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간의 대화,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기 때문에 절대로 선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WCC는 선교를 온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종교다운제를 채택해버렸고 WCC는 4차 총회에서 수용하고 제6차 총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이릅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여러분 정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WCC 종교다운제는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중심적 종교다운제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는 신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 것입니다. WCC가 말하는 신중심적 다원주의는 석가를 부르든 알라를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부처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간에 그것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복음의 핵심 진리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의 산 안토니오에서 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서 최고의 이슈는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결국 1990년 스위스 바흐리의 선언문을 통해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제를 선포해버렸습니다. 누드리 총의 1961년 요셉 시들러가 제시한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과 읍살라 총의 홀렌베거가 제시한 교회 담장밖에 계시는 그리스도란 논문이 종교다운지와 종교관에 대하여 신학적 근거가 되었고 우주적 그리스도란 모든 문화와 종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유대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석가에게는 석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마호메트에게는 마호메트 그리스도로 공자에게는 공자 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장 밖에 계신 그리스도 개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담을 넘어 모든 종교에 현현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단적인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라너가 제시한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에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근원을 제시하고 바로 WCC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의 재해석은 타종교에도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1973년 토마스가 힌두교인은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그 자신의 문화 공동체로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소위 기독교 힌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970년 WCC 대화국은 공동체에서 대화라는 주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회의를 가졌고 대화 지침서에 신이 타종교 안에서도 결정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신학적 명제를 근거로 타종교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종교 간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흐리에서 마침내 WCC 중앙위원회가 모여 타 종교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바흐르 선언문인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신학적 틀에서 벗어나 포괄주의를 거쳐 종교다운지로 나가야 함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WCC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커밍 아웃 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문이 없으면 몇몇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예 바흐르 선언문에서 아예 이 선언문을 공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발표 안 하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홍석천처럼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본 커밍 아웃 한 것처럼 WCC는 아예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선언문에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WCC의 성령론과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로 근거로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WCC는
더 나아가 보편적인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독교만 역사하겠느냐, 담장을 넘어 모든 종교에 들어 현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빛을 모든 종교에 비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WCC는 이슬람의 수니파, 힌두교의 쿤달리니, 힌두교의 쿤달리니는 그 힌두교의 의식입니다. 막 그 막 그 신내림, 무당의 신내림처럼 막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쓰러져 돌기도 하고 하는 그 신내림을 쿤달리니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WCC에서는 이 쿤달리니나 이슬람 수니파 이 모든 체험과 무당들의 영적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독일치하고 있답니다. 범신론적인 그 범신론에 기초한 혼합주의 사상으로 기독교 상식으로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교의 목회자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바로 지잡듯 잡아버리는 이단 전문가들이 이 WCC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보다 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에?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성령이 그렇게 현현하고 생명의 빛이 모든 종교에 받아서 어느 종교를 믿든 석가 그리스도, 마호메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누구도 말할 수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음녀의 역할을 하고 가톨릭과 함께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마귀 이 루시퍼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았고 그가 바로 니므롯이었고 그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워 꼭대기에서 경배를 모든 사람의 세계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를 흩어서 언어를 흩어버렸고 예. 그래서 그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DNA는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는 달신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는 별신이 돼서 사단의 삼위일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이 이집트로 가서 태양신이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바로 그 니므롯의 그 신이요 세미라미스는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시록 2장에 말은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세계 통합정부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 위한 사단의 DNA가 들어간 것이 바로 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이 배도의 흐름이 급속에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체가 WCC고 이 WCC는 공적으로 친동성애를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친이슬람입니다. 친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WCC는 영혼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실제 어렸을 때 우리 형이 해방신학, 해방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해방신학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WCC가 주도하는 해방신학이었거든요. 에큐메니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라 형한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종교 연합, 에?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게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해방신학이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더니 대학 앞에 그 이렇게 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해방, 민족 해방 운동 막 이런 그 저기 그 김일성 주체 사상과 함께 막 이런 그 이런 것들을 그 이념 서적들을 파는 서점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그 대학 앞에는. 지금은 다 문 닫아버렸지만, 예, 그때 이제 해방 신학에 우리 형님이 섭취해가지고, 예, 그래서 막 해방 신학, 우리 사회가 해방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5.18 때도 우리 형이 이제 그 주도를 했죠. 데모도 주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 친구들이 다 서울대 다녔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데모 주도하다가, 이제 그 전두환, 이제 그 보낸 군사들이 막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산을 넘어서 도망에 왔죠.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또 이런 걸 들어보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뭐냐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서울대 다니니까 엄청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토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옆에 주소 들었지. 해방신학이 도대체 뭐야? 예. 네. 그러니까 사회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게 해방신학이거든. 압제되고 억압되고 있는 민중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그걸 무엇 추구하는 용어를 지옥의 청벌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WCC에서 1974년 방콕대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철수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1974년 방콕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영혼구령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계 선교사들은 지금 서구 선교사들이 가서 오히려 그 나라의 민족을 억압했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로 지원을 꺼내야 된다. 얘가 선교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예, 그 록펠러 재단에서 그 첫 번째 선교사 철수령이 하버드 대학의 호킹 교수가 예, 발제를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록펠러 재단이 선교비를 끊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예,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철수령은 WCC 방콕대회 여파 때문입니다. WCC는 1971년 중남미의 바르바도스 섬에서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인디언 문화를 배척하고 인디언을 선교 대상으로 굴복시키고 또 다른 식민주의에 자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예, WCC에 의해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갈 선교 자금들은 마르크스식 해방운동, 바로 해방 신학에 심취한 해방운동의 활동 자금, 무기 도입 등으로 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WCC 성경관. WCC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고 인간이 저술한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며 WCC는 곧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그 강조하는 척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을까? WCC가 발족되기 전 1947년입니다. 1948년에 발족이 됐으니까 전 소련의 스탈린 아시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이성국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됐는데 세계교회 침투를 위한 세계 적화사령부였습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츠초프는 제3차 WCC 총회에 대비하여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이 회의에 서방교회에서만 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후르츠초프의 동서공정이란 이장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적화 전략에 다수하고자 선택된 기만 전술의 주무대가 바로 WCC였습니다. 이러한 은폐된 진실은 WCC의 발자취를 추적하면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적해 볼까요? 1954년 8월 미국 에반스톤에 열렸던 2차 총회 현대 정치적 정의는 공존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대회였습니다. 그리스, 유고, 터키의 정교회가 정식 회원이 됐고
우리나라의 NCCK도 이때 가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1954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NCCK가 가입을 합니다. 이때 기장, 기감, 애장 통합 측은 NCCK 이름으로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세상은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라고 신앙 고백을 선언함으로써 스탈린 평화공존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스탈린을 격화시키는 연기를 하며 서방 세계를 완전히 속여 넘긴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는 제3차 총회에 대비하여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를 조직했고 그래서 이 평화 전술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계가 서방 세계가 서서히 잠식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후르쇼프가 파견한 사람이 세계 WCC의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WCC의 3차 총회에서 소련의 KGB 요원이자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 의장,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만든 사전 작업을 했던 그 기독교 평화회의 의장, 의장이던 니코팀이 소련교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와 함께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 니코팀은 WCC 중앙위원으로 임명된과 동시에 WCC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WCC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니코팀은 후르쇼프의 공산당 노선을 선전했으며 WCC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의로운 사회교인을 위한 필수 인연임을 운운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1966년에는 제네바에서 혁명을 위한 개혁이란 주제 아래 산하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파괴 원리를 허용해야 된다는 공개 성명서를 WCC는 채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런 추적이에요. 기독교 사당 1972년 11호에 폭력 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봉사를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산 혁명 과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에큐메칼 리뷰지에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 운전을 꺼내야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CC 총무의 발언들은 하나같이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입각된 그 선언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제5차 총회에 대비하여 1975년 1월 인도 곧다음에서 아세아 기독교 평화를 설립했고 조선인민공화국 기독교 연맹이란 거짓 이름으로 북한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정상적인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4차 총회에서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 미일의 남한 군사 원조 반대, 남한 기독교인 중심의 민중 옹호 투쟁 지지 및 투옥자 석방 등을 내용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5년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해방의 신학, 자유케하시는 그리스도란 주제로 개최되었고 바로 해방 신학은 곧 마르크스, 곧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7차 총회 오소서 성령이여,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강현경 교수가 구판을 벌려 초원제를 했던 죽은 사람은 영혼을 불러들이, 이거는 완전히 그 이단적 사설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런 사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착취당했던 하갈의 영혼을 불러오고 강주 그리고 천안문 등에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초원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불태우고 불러냈습니다.
이를 성령의 강림으로 표현했고 이처럼 기독교와 토종종의 융합이 시도되었고 로마 카톨릭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외에 점술과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을 포함한 세계 15개 종교지사를 초청하는 대규모 종교 혼합 집회를 갖고 세계 종교의 통합과 단일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 총회 짐바브웨 하라에 있었고요. 9차 총회 브라질 남부 도시에 있었고 계속해서 탈기독교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차 총회가 드디어 부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척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예, 네. 반대를 해서 무산될 뻔했지만 계속해서 이들은 번복하면서 안 한다겠다 한다겠다 반복을 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똥물이 막 퍼졌습니다. 예, 네? 이걸 WCC 같은 이런 동교단지를 찬동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똥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 그 김상환 목사님은 그 모든 그 총회 경제적인 것 모든 걸 아마 맡았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니까 자기는 NCCK의 회장이기도 했었으니까 결국은 그 10차 총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인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는 절대로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뭘로 보냐면 배도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료들은 수없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 듣고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했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요즘은 뭐 백과사전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WC가 뭐 어떻든 거기에 참여했든 거기가 어떻든 이게 어떤 흐름 안에 있냐는 거죠. 어떤 흐름 안에. 전 세계 교회는 과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영혼 구령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연합체가 이 흐름을 완전히 배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남자 외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를 정면으로 거부한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급속하게 예, 이 교회가 탈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해방신학 이 뭔지도 잘 몰라. 우리는 몰라. 나도 정확히 뭔지를 다만 사회구원이다 뭐 그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음모가 그 안에 배후에 숨어있고 그게 거대한 물개처럼 배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지는 저는 몰랐죠. 마지막에 이게 음녀가 되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이 종교를 바치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기 위한 세계 종교 일치 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예. 네. 근데 바알과 아세라 곧 이세벨이 숨겼던 그 신상들 아닙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는 무늬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 마귀의 경배는 몇몇 사람들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수한 미혹된 종교인들이나 또 그런 이단 종교들이나 또 이런 자기 밑에 소아의 불신앙들을 경배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그겁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휴고된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죠. 근데 사실 7년 환란은 아닙니다. 7년 조학이죠. 남겨진 자들이 3년 반 동안에는 그 유화정책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성전에 그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제3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1차 2차 3차 기한이 스룹바벨
이슈에서 1차 견이 있었고 에스라엘 이슈에 2차 견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견이 있었죠. 그때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입니다. 그럼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여기 건축을 해줍니다.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초라했거든요. 포로로 잡혀왔다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보기에 이 성전이 초라하냐? 낮은 영광이 이전 영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 헤롯 성전을 뚫고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그러면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 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제사하게 만들어줍니다. 3년 반 동안은 제사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66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목을 베고 이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배도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도 환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배도가 주체를 통해서 개체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배도의 흐름이 우리 교회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을 하거나 동성애 등 이런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거나 친이슬람 아니면 친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에 동의한다면 저는 대형교단의 다임 목사인 여러분 회사 다닌 사람은 이거 명찰 좀 가지고 다니. 그 명찰에 삼성이라는 마크 있으면 얼마나 점심시간 때도 안 먹고 다닙니다. 그거 타고 다닙니다. 여기 광화문 같은 데 다니면 회사 전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명찰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삼성은 막 아,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이러면서 명찰을 에? 자기 삼성 다닌다 이거야. 목회자들 간에는 대형 교단의 목회자인 것이 자랑스럽죠. 네,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아, 묻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대형교단의 목회자들은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가 통합이고 합동이고 백석이고 빅3 아닙니까? 대한민국 빅3 교단이거든. 그런데 나는 그 흐름에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단이 이것을 결정을 하거나 흐름에 참여한다면 참 제가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두아드리아 교회와 3장에 사대 교회가 나와요. 2장 18절에는 두아드리아 교회가 나오고 3장에는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 교회를 보면 마지막 때 배도의 흐름이 어떻게 성도 개개인에게 미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게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지금 두아드리아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알겠죠? 그 사업, 영적 사업들을 포함하는 거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WCC, KNCC에 참여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섬김, 인내, 사업, 사랑, 믿음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러분 이 용납했다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납했다는 말은 그저 나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이것은 틀린 거지만 그냥 사랑으로 그것을 그냥 인정해줬다 그 얘기예요. 섬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용납했다는 말은 결코 성납이 섬겼다니 그냥 나는 뭐 동성애 싫어해. 난 동성애자가 아니고 난 찬성도 안 해.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인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냥 용납해 준 거야. 그런 얘기를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용납하니까 교회 목사들이
용납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거 괜찮다고 했잖아. 예. 뭐 뚝딱히 말하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행음을 하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도 된다. 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군가는 들게 될 겁니다. 이 설교를 몇 번 반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보자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성김과 사랑과 믿음과 예? 이 사업과 이런 것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보다 더 아예 아름다운 교회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참여합니다. 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환란에 던져진다는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에요. 던져진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시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도하디라 교회와 사대교회는 마지막 때 배교의 흐름 속에 있는 두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사대교회도 보겠습니다. 도하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아하! 도하디라 교회에 있는데 남아있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도하디라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 목회자가 그 흐름에 참여했던, 그 교단이 그 흐름에 참여했던, 나는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고 내가 직분도 맡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WCC를 통해서 KNCC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탈기독교화 되고 있는 흐름이 사단의 정체가 숨겨져 있는 걸 알지 못했다 이거. 대부분의 성도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몰랐잖아요. 도대체 WCC가 뭐야? 왜 사람들은 WCC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교회를 결정을 해?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는 모릅니다. 그냥 가까우면 교회 가고, 예. 목사님 설교 좋으면 가고, 예.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나라. 다른 짐은 짚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환란 가운데 남겨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환란을 통과해라. 네가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휴거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의 주체가 있는데 배교의 흐름의 개체가 있는 교회 가운데 이게 흐르고 있는 배교 사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흘러와 있는데 거기에 흐름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도 한 적이 없는데 남은 짐은 지어주지 않겠다. 그러나 넌 남아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올 때 굳게 잡아라. 주님의 지상 재림 때 그때 너는 굳게 이걸 잡고 이겨내라 그래야 돼. 네가 이겨냈으니까.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에? 참여한 거에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휴거는 참여하지 못한다. 나는 그냥 성령 체험하고 성령 기름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참여한 줄 알았어요. 이 얘기가 저는 무리한 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도하리라 교회를 보면 거기에 사단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배교의 흐름이 여기에 있는지 사단의 그 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던 몰랐던 말이야. 너는 그 흐름 안에 있었다 이거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3장 1절 김양아 나서 읽어주세요.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이 사대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말하는데 아무리 칭찬할래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어? 온전한 것을 찾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지도자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런 교회를 말해.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계시록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고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땅에 소망 두고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그렇게 죽어버린 교회들은 회개하라.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가버리면 그것은 버림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지금 이 WCC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에 그 배교의 흐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 이 사대교회는 다만 목사가 세상적인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죽은 교회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더럽히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교인들은 흰 옷을 입고 휴고된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휴교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교회 그 흐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그 적그리스도의 DNA인 적그리스도의 DNA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음모는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배교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거대한 배교의 흐름 안에 있는 WCC. 예. 그러니까 친이슬람,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어마어마한 이 예, 정치적 이슈까지 몰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영혼을 장식해버리고 있는 여기에 이 사대교회는 흐름에는 없어. 예. 그런데 이 목사가 영적으로는 죽은 목사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몇몇은 살아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 더럽히지 않은 옷, 예,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나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평상시에 이 성경 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다만 우리 교단이 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고 예? 하나님의 신성 창조론 기독론 이런 것들에 예? 정면으로 대적하는 탈기독교를 한다면 나는 무조건 빠져나온다.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예? 그 대형 교단의 목사라는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난 항상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고 외친 게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영적인 배도의 흐름이 있구나. 처음에는 성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단체로 시작된 단체가 갑자기 후르츠초프가 세계 그 WCC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서방으로 조직을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배교의 흐름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는 석가모니 그리스도, 마오메 그리스도가 완전히 범신론적인 이 포스트 모데니즘까지 합해져서 다운교 다운지 색깔을 완전히 취해서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반대합니다. WCC 통합축에 있는 목사님들도 반대합니다. 저번에 부산 WCC 반대해가지고요. 강주의 한 목사님이 WCC 반대한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주의 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WCC 그 교단 안에 가입되어 있는 통합측 목사님들, 감독의 목사님들 반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남은 짐을 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경상도 어디야? 그 부부가 오늘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시간 차 몰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성령세를 받게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목사를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야.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음모, 적그리스도의 DNA 음모가 완전히 공개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18장을 중심으로. 이게 보이니까 계시록이 쫙 버리는 거야, 내가. 예, 그전에는 정말 이게 상징 같기도 하고 시대가 이리, 예, 이전에 있던 일, 당차 올 일, 이게 섞여져 있으니까 너무나 제가 혹시 잘못 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 때문에 이걸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휴거 설교를 하면서 환란 전 휴건지 환란 중 휴건지 환란 후 휴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예,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대. 예. 아무리 환란 전 같기도 하고 환란 후가,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예?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수신자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이방인을 수신자로,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리는 거야. 내가,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수가 차기까지, 예,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 공중강림하시고 이방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14만 4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증인들 포함해서, 예, 그 육륜육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정말 신랄합니다. 예. 네. 제가 어제 이걸 계시록을 새벽 2시까지 읽었다니까요. 예. 네. 너무나 쉽게 쫙 열리는 거야. 예. 네.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재앙들이 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흑암이 있는데 독종이 생겨가지고 아프니까 혀를 다 깨물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 그것은 말을, 그 대접이 쏟아질 때, 한 대접 두 대접 쏟아질 때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 자, 계시록 18장 4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2절부터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자, 모든 종교들이 함께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자. 근데 그 안에는 배교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도울 김용욱 선생이, 예? 기독교에서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기경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근데 그 배후에 그걸 조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무당, 그 인디언의 토템까지 다 모여가지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그것을 가증한 새의 모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가증한 그 바벨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버린 나라를 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만든 바벨탑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지만 이게 완전히 나중에는 국가 마고 미가엘 군대가, 예, 몰고 와서 완전히, 예, 처벌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접이 다 쏟아지고 거기에 속한 모든, 예,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들고 마지막 한 놈만 남았죠. 예,
마지막 한 놈 남았을 때, 예, 이제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사단을 잡아 집어넣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걸 보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마지막 한 놈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단의 음모, 예,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장 계속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도, 나는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배려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가 그 흐름에 앉아있기만 해도 나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야. 나는 하토를 치지는 않았어요. 하토 치는 거 보기만 했지. 그런데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음모,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음모에 참여한 배교의 집단, 배교의 흐름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 이 재앙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상컨대 이제 보세요. 몇 년 안 돼서 이제는 교회 등록할 때 WCC 가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도 물어보지만 그때는 거의 전 교인들이 그것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WCC 가입한 교단과 가입 안 한 교단들은 굉장한 대척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 이런 것들로 막 이제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제 엄청난. 그래서 우리 교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예,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을 가진 목회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납한 섬긴 행위도 아니고, 에? 섬긴 적도 없어, 동의한 적도 없어. 여러분 여기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또 이 방송을 듣는 어떤 성도가 자기 교단이 통합이고 기장이고 감리교라고 그래, 순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첫째 번에 등단, 에? 공중 강림 때 우리가 휴거 되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그 배교의 흐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배교의 흐름에 참여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동성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도 난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단도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동성애 찬성이 지금 50% 넘었다는 거 아시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40% 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60% 70% 넘어가면 그때는 대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 지미 카터 대통령도 동성애 반대했었습니다. 지금은 친차별금지법 그거 해야 된다, 동성애 어떠냐고 오히려 지금 동성애, 예, 친동성애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복음주의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배도의 물결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사들, 아주 사회적인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거기에 대거 합류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찍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꽂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방송 소개자 중에 나처럼 휴거를 전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 저는 CBS 방송 소개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방송을 소개했는데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검색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 나는 또 누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하는가? 옥하는 목사 돌아가신 분. 근데 그분은 한란전이 한란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준비하자.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물론 조유기 목사님은 이제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자료들이 나와 있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런저런 행위가 많고 온전한 교회처럼 보인다 해도 그 교회가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취하는 것이고 제 자신에게만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박 목사야, 너와 너의 성도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나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성경을 보고 이 계시록의 가르침을 보고 내가 뭐 그런 교회에 있으면 뭐 휴거 못 받는다, 이게 잔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경고가 사실이라면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잘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이거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 성경을 영적으로 열어보겠는데 바로 그런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사건을 왜 그렇게 기록했으면서 자세히 그걸 얘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들과 동의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가, 장로교회가 이제 차별금 동성애 안수, 목사 안수, 동성애 결혼 조례 이거 통과해버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 장로교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런데 우리 장로교단만 왜 반대하냐, 이미 침례교회 오순절 다 통과했는데 우리 장로교만 고리타분하게 보수적으로 왜 그거를 주장하고 있냐. 의장, 우리 동성애 그 목사 안수, 동성애 결혼 주례 저는 그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안건이 들어왔으므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니까 이제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주례와 그 다음에 동성애 목사 안수 등 이런 동성애 차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이제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으세요. 그 의견에서 동의 들어왔으니까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압도적으로 대해서 장로교가 통과되어버렸어요. 그때 한 목사만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한인 노예. 그러니까 한국 목사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인들 목사들이 장로교에, 미국 장로교의 교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때 다른 목사들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온 교인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탈퇴합시다. 우리는 이 배도의 흐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재산이 다 노회에 있는데 이 재산을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까지 거 120억입니다. 그 건물이 120억짜리 건물인데 그까지 거 120억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예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그 노예장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노예원들이 우리 재산을 돌려주시면 우리는 탈퇴할 때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 교회인데 이것이 노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성도도 헌금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갈 때 재산까지 가지고 나가게 되라고 했더니 그 노예에서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건물을 돌려주면 우리가 몇십억을 헌금을 할 테니까 돌려주시오. 너 목사님과 성도만 나가시오. 재산은 줄 수 없어. 이렇게 잔인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5천명이 3명 남고 5천명이 그 주변의 학교 강단을 빌려서 나가버렸습니다. 재산을 120억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거라는 예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단에 재단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 교단의 교회는 전부 다 재산이,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 측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이런 교단들은 규모가 또 있고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재산을 총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합 측에 속한 기장 측이나 순복음에 속한 이 WCC의 흐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가 가장 강한 이슈죠. 이런 이슈, 친이슬람이라든가 친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액션을 취할 때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데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왜냐하면 왜 이 목사님 빠져, 그냥 있으면 될 텐데 빠져나왔을까? 그 목사님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두 사람 결혼합니다. 남자 두 명이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동성애는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의 모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 장로, 동성애 권사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교육자, 부목사가 나 목사님 사실은 동성애자입니다. 그래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왔는데 이 배대 흐름에서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장로교라는 대형 나름대로 대형 교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면 혜택이 많이 줄어들죠. 거기 장로회 총회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건물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그러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120억의 재산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샘플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배도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결단입니다. 그것은 다른 건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장로교회도 우리 교단들도 아마 지금 버티고 있는, 다시 말하면 NCCK라는 그 WCC 가입된 교단 말고도 보수 교단을 자체하는 합동, 백석, 고신 이런 교단들도 동성애 흐름에 의해서 아마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오겠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대형교회 교단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한테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계시록 2장과 3장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바벨론의 사단의 깊은 그 음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한국교회 그대로 부르닥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바로 급속하게 마지막 때는 배도한 일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이 흐름이 강해 급속한 급물살을 탔잖아요. 제가 느껴보지 못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이 가까웠다. 그 정신 차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적인 흐름을 축복된 흐름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는 나의 결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를 또 찾아올 줄로 저는 압니다. 그 저희 교단 백석 교단의 그 총장 되는 분이 개인 자격으로 WCC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 가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단의 목사가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나는 개인 자격으로 갑니다. 교단 자격 상관없습니다. 33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와서 하더라고. 목사님, 백석교단도 배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인터넷 치면 난리가 났어요. 백석교단도 배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그러나 그분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함주가 아닙니다. 이름도 넣은 적도 없고 회비를 낸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가입됐다면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데 WCC는
유럽이나 교회들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회비 많이 낼 수 있는 교단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회비를 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회비는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교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취합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 헌금은 곧 어떻게 탈기독교,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 이런 것들을 이런 인권 운동이란 이름하에 이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드는 헌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마지막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 예.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그 배교의 흐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제가 한 이 설교가 방송 나가고 유튜브로 깔려서 제가 휴고된 다음에도 이 유튜브가 남아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는 유튜브를 없애버릴 겁니다. 예, 그때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도둑같이 만나는 예수님 벌거벗지 말고 부끄름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자다가 깰 때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또 지난주 밤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설교입니다. 예, 저 또한 이런 설교를 제가 할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왜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린다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